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국의 남녀 연합 전도회를 우리 반석초학교 수양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나라를 위하고 선교사를 위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57년 전에 목사님과 장로님과 전도를 통하여 예수교 대한 강회를 설립하신 아버지여, 그 설립의 뿌리가 되어 지금 서울 지방을 비롯하여 이 나라 이 땅의 각 지방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영광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지방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까지 미흡한 우리 예수교 대한 감리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어려움, 성도에 대한 어려움, 건축에 대한 어려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오니 어려울 때마다 주 예수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뭐가 어려움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방 목사님들을 통하여 부흥이 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여서 세계의 열방된 교회가 대한민국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교 감리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땅의 대한민국이 안 믿는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시키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영광 모든 것을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